구름에 치고 나타난 달님이여, 새파란 시냇물에 흔들리는 얼굴, 꿈에도 보고픈 기파랑님이시여, 냇가에 조약 두른 님의 마음이라, 아, 자아까지 나파 소리 몰아올 정님이시여, 시련을 넘어선 꽃다운 그대여, 어두운 밤하늘 달빛 속의 소망, 그대와 함께라면 모든 게 완벽해, 모든 게 아름다워. 이 노래는 신라 35대 경덕왕 24년 765년 무렵에 승려이자 화랑이었던 충담사가 지은 찬기 파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덕왕 때에 중국의 당나라의 관제를 받아들여서 지명을 바꾸고 관명을 바꾸고 인명을 바꾸는 그런 한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귀족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불평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이것을 잘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그 대표자들이 상례당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런 것이 마치 그 다섯 개의 꽃잎의 모양으로 그 서명한 모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오화판서라 그래서 그 오화판서의 꽃화자 쪼갤 반자 화판을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화판을 화랑이라고 봤어요. 화랑이라면 그러한 그 원관념은 아마도 경덕 임금으로 경덕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은 화랑색이나 삼국사기 열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인도의 명의로서 병을 잘 고치는 명의로서 알려진 지바카를 그러니까 그 신라의 산적한 많은 갈등을 잘 해결하고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님이여 새파란 시냇물에 흔들리는 얼굴 꿈에도 보고픈 기파랑님이시여 냇가에 조약거른 님의 마음으로 아 창소리에 잣가지 같은 정이여 시련을 넘어선 꽃다운 그대여 어두운 밤하늘 달빛 속의 얼굴 그대와 함께라면 모든 게 완벽해 모든 게 아름다워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